전도사 시절을 거쳐서 고교자로 있던 교회에서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3년 차 정도에 네. 제가 이제 부교육자 은퇴를 하고 부교육자 은퇴요? 네. 아니 내가 살다 부교육자 은퇴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.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인생나무 코칭 연구소라는 진로 코칭을 하고 있는 목사고요. 진로 코칭? 진로 네. 지도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. 목사님이시잖아요, 그죠? 네, 네, 맞습니다. 목회는 얼마나 하셨어요?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을 거쳐서 고교자로 있던 교회에서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3년 차 정도에 네. 제가 이제 부교육자 은퇴를 하고 부교육자 은퇴요? 네. 아니 내가 살다 부교육자 은퇴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. 네, 38 정도에 조기 은퇴. 오. 네, 뭐 다시 돌아갈 여지는 아직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우리 교단 관계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제 시간 관리 같은 것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좀 더 앞쪽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시작은 시간 관리인데 네네. 하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, 네네. 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설명해주는 일까지 같이 하시게 됐다는 거죠? 네, 그래서 아이들이 뭐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큰 꿈이 없는 아이들한테 목표는 무의미하더라고요. 당장 내가 게임의 캐릭터를 뭐 키우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키우는 데는 조금 무관심한 대부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재미는 있겠지만 네. 그래도 틈틈이 자기 자신도 좀 키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진로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직업인데 그 직업을 좀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요 목사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걸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네. 시작하고 나서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소위 말해 부교육자 은퇴를 하시고 전업으로 이 일에 뛰어드시게 된 거잖아요. 네네. 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. 그 과정은 이제 저는 앞전에 사역했던 이제 풀타임으로 지금도 협동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. 풀타임으로 사역했던 곳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코칭에 대한 책들 또 시간 관리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또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내용들로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.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약간 당황했을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러면 목회자가 되는 길만 있는 줄 알고 저는 그 길을 선택해서 왔는데 우리 때 정말 다 그랬잖아요. 그죠? 보통 수련회 가면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숨으려고 하고 예. 그래서 일어났다가 아직까지 목회 안 하는 애들은 아직도 죄책감에 살아오잖아요. 그게 아니다.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활동하는 부분에서 또 모든 영역에서 또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가 변함없지만 그 방법으로서 직업들을 다양하게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네, 전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네네. 그때도 이제 물론 이 진로 코칭 관련된 일들을 하시긴 하셨고 네네.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케였던 목회는 줄어들고 네네. 부케였던 진로 코칭이 커지면서 네네. 어느 날 이제 부교육자 은퇴 나는 이제 목회자이지만 네네.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. 이제 이렇게 하신 거네요. 네네.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시네요. 저는 정리대장이니까. 아, 예. 네.